무슨 일이세요? 네가 말했어? 우리 이혼한다는 거? 왜 또 그러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쪽 아니면 식구들이 우리 이혼 사실을 어떻게 알아? 전 오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요. 아무도 안 만났다고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혹시 올케 언니 다녀왔어? 아니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왜 전해요? 그거야 모르지.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 집에 들어왔고 뭘 위해 이런 일을 하는지. 사실만 말해. 누구한테 말했는지. 여보, 그만해. 이런 애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식구들이 너무 물렁하게 됐어. 아,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자꾸 말 빙빙 돌릴 거야? 이 집에서 네 시어머니 말고 아무도 네 말 안 믿어. 넌 그냥 불청객이라고. 불청객이요? 몰랐어? 빨리 말해. 말 안 해? 네, 그래요. 제가 했어요. 제가 식구들한테 이혼한다고 다 떠벌렸어요. 됐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 지신도 알았다고. 초남, 넌 네 와이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안 분란이나 일으키고. 사과해. 뭐? 연두 씨한테 사과하라고. 내가 사과를 왜 해? 네 와이프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연두 씨,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괜히 남의 말이나 옮기고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알아. 아는 거 좋아한다. 그럼 누구 짓이라는 거야? 쟤밖에 없는데.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누나가 알아낼 일이지. 이 사람 불청객 아니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예의 갖춰 말하고 불쑥 나타나지도 마. 너 완전 돌았구나. 네 와이프가 그렇게 좋니? 여보, 일단 가자. 미안했습니다. 갈게. 임산부 연약분 섭취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태경 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기로 했잖아요. 설거진 그냥 둬요. 나중에 내가 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오연두 씨 힘들게 했어요. 오연두 씨 알아줄 사람은 이 집에서 나밖에 없는데 쓸데없이 나를 세웠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나 장 실장이랑 아무 관계 아니에요. 어릴 때 잠깐 좋아했던 적은 있는데 그뿐이에요. 그 여자는 자꾸 엮이는 게 불쾌해서 괜히 오연두 씨한테 짜증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요. 네, 나갈 준비해요. 사과 의미로 맛있는 저녁 살게요. 각오해요. 나 완전 비싼 걸로 잔뜩 먹을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어. 어? 가지마 세진아. 엄마 다시는 안 질게. 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당장 전화해서 너 미국 보내지 말라고 할 거야. 알아서 해. 다른 나라로 말도 없이 사라져버릴 테니까. 아, 세진아. 나가줘.